오늘 그 저기 그 위례 그 제보 지점에 탐사를 다녀오셨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 굉장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어떻게 네. 시간을 내셔서 거기를 다녀오셨네. 지난번에 한번 우리 그 다우저가 한번 그 가서 탐사를 했는데, 네네. 반응이 나오지를 않아서, 아, 우리 복다우저님이 또 오늘 한번 또 들리셔서 탐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권대성 다우저님이 가셔가지고 탐사를 한번 해보셨다고 그랬는데 얘기를 듣고 오늘 좀 시간 좀 내서 일부러 좀 가봤어요. 네네. 그런데 그 동네 주소를 찾아서 가가지고 몇 바퀴를 동네를 크게 돌고 작게 돌고 골목골목 하면서 다니면서 탐사를 좀 해봤는데 근처에 제보지 관련해서 그 근처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학교가 몇 개가 있고 그다음에 아파트들이 쭉 있고 내까리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시 탐사합니다. 네. 쭉 돌아봤는데 반응은 없었어요. 아 그래요? 좀 제보하신 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조금은 뭐 실망스러워도 어쩔 수는 없는데 꼭 땅굴이 있어야만 좋은 거는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아 없으면 예 네, 좋지만은 어쨌든 뭐 제보가 와도 네. 가서 이렇게 탐사해 보면은 또 반응이 없는데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곧 여러 번 그런 현상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보지에 가보면은 현실적으로 땅굴이 아닌 경우가 뭐 간혹 있어요. 네, 간혹.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네. 그 성남 쪽에도 뭐 땅굴이 안 들어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폭넓게 좀 한 번 더 탐사를 해보셨어요? 분명히 근처에 지나가는 라인이 뭐 몇백 미터가 될지 몇 킬로가 될지 분명히 한강을 건너서 남쪽 부분으로 진출한 것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조금 폭넓게 탐사를 좀 해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한 뭐 1킬로 정도 전후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골목을 돌고 큰 도로를 따라서 터널을 지하차도를 통해서 이렇게 돌면서 다니다 보니까 한 곳이 잡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하늘꿈 교회 이디아 커피 위례 프레샤인 아파트 정문 쪽으로 해서 라인이 지나갑니다. 지하차도 입구 쪽. 지금 땅굴 라인이 저 앞에 보이는 자이 3207동, 3209동 쪽으로 라인이 갑니다. 이 앞에 있는 3106동, 3105동. 지금 두 바퀴째 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운이 옵니다. 여기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3105동 쪽으로 지금 저쪽 우측에 우측 찍어주세요. 우측 하늘꿈교회 쪽에서 지금 옵니다. 조금 전에 영상 보낸 거에서 그 반대편에서 지금 찾아서 네. 그래서 그곳을 좀 돌면서 집중적으로 탐사를 해서 방향성을 좀 탐사를 해보려고 대부분이 다 아파트 지역이고 그 지역은 또 조금 잘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파트 입구마다 차단기들이 다 돼 있고 또 도로마다 CCTV가 뭐 가는 곳마다 CCTV가 보여서 주차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퇴근 시간이라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차로 많이 돌아다니면서 탐사를 좀 하고 방향성을 잃기 위해서 그 A지역에서 만약에 징조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부분 땅굴은 북에서 남쪽으로 대부분 흘러가는 경우 동서로 흐르는 경우 남북으로 흐르는 경우 중에 남북으로 흐르는 경우가 3분의 2 이상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A 지역에서 나오는 걸 보고 그 뒤쪽으로 빙 돌아서 아파트 지역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뒤쪽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찾아서 빙빙 저 탐사를 하면서 쭉와 보니까 한몇 분, 15분 전후 내외 쪽에 이렇게 송파 쪽에서 이제 한강 쪽그 88대로를 타기 위해서 그쪽으로 진출을 하다 보니까 조금 가니까 잠실 쪽이 나오더라고요. 송파, 석촌, 그 롯데 타워 있는 쪽 그쪽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쪽으로 쭉큰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쪽이 아마 남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약간 남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향상으로는. 그런데 대략적으로는 이제 남북 방향에서 약간 틀어진 정도인데 와서 보니까는 송파 그쪽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이 가면서 잡히고 세 가운데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략적으로 제가 약간 차가 많이 막히길래 네이버에다가 주소를 찍어가지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위치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보니까 그 라인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날? 방향이 일치를 해요. 어디야? 석촌 지하차도요? 석촌 지하차도 옆에 라인. 옆에면은 5분이요? 5분? 고분 쪽하고 거의 비등해요. 어허, 방향상은. 어허. 근데 제가 고분 옆으로다가 지나갔거든요. 아, 고분 오늘이요? 옆으로 와서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예전에 탐사했던 데인데 하고서 가면서 그 라인상하고 저쪽하고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도상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진 않잖아요. 지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한 4, 5km를 만약에 찍는다고 보면 그 라인이 약간 1cm만 틀어져도 엄은 뒤로 간단 말이죠. 예를 들어 시계로 비유한다 그러면 4시에서 10시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10시, 12시인지 10시, 11시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예, 지금 제가 들려주신 거를 토대로 해서 한번 그 지도상에 일직선상 표시를 해보니까 그 발견된 그 지점에서 저쪽 그 석촌역 쪽 방향으로 보니까 11시, 5시 이쯤 이렇게 선이 쳐지더라고요. 일직선상이. 그게 제가 탐사한 거로는 석촌 호수 쪽까지는 안 갔고요. 석촌 호수 전에 잠실역이 있던가요? 그 잠실역이 있고 그 전에 송파역이던가 무슨 역 같은 게 강이던가 뭐가 있더라고요. 송파역이 있어요, 송파역. 그 지하차도 들어가는 그 사거리 큰 사거리 지하차도 있는 그쯤에 들어가기 전에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정확한 제가 위치를 모르고 그냥 아 여기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찾아보면 되겠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탐사를 하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나중에 와가지고 그거는 탐사가 된 건데 이렇게 이어보니까 대략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처음 탐사됐던 그 아파트 단지에 그쪽에서 석촌역이나 석촌 고분이나 이쪽 방향까지 이어졌다면은 거리상으로 한 4km 정도 나오더라고요. 4km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상으로 한 15분 전후 그다음에 차가 신호 걸리고 약간 막히고 하는 거 감안하고 대략적으로 제가 감으로 볼때한 4, 5km 정도 되지 않을까 아까 그래서 4km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km 나와요, 4km. 그 정도 아마 거리였던 것 같아요. 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이게 우회전해 가지고 쭉 가니까 잠실 석촌 롯데타워가 저 멀리 보이더라고요. 예전, 몇년 전에 벌써 석촌 지하차도 그 싱크홀 내지는 그 공간이 지하차도 안에 그 거대한 공간이 발견되고 그 옆에 또 고분 쪽을 따로 이렇게 탐사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탐사를 같이 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도 텔레비전에 나왔던 그 잠실 지하차도 주위에 몇 가운데 싱크홀이 생겨서 했던 부분 우리가 영상을 찾으면 있겠지만 그 북한 사람들 나와서 하는 그 방송에도 나오고 몇 가운데에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멘트 벽으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고 중간에 시멘트로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은 것처럼 입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곳에서 몇백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고분 있는 쪽에 더큰
그거보다 70여 미터보다도 더큰 공간이 있는 거로 그때 탐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한번 조명을 하면 그거하고 연관이 좀 없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은 아직 노출이 안돼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고분 밑에 있는 것은 아직 탐사로만 얘기한 것이고, 그 네. 다음에 고분 밑으로 해서 그 서쪽 부분으로 라인이 몇 개가 지나가면서 석촌 고분 쪽으로다가 출구가 있었다라는 아마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깊이는 대략적으로 좀 깊었던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50에서 70미터 전후 이상 됐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건 영상이 말해주겠죠. 오늘 탐사한 그 땅굴 탐지가 되는 그 깊이는 혹시 체크 좀 해보셨어요? 아, 깊이는 제가 정확히 탐사는 못했어요. 차에서 해본 거로는 한 대략적으로 50에서 70 정도 나오는데, 내 주차를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어서, 차에서만 잠깐 섰을 때 해봤는데, 조금 부정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뭐그 차도 긁어먹고 그러셨다면서. 조금 촬영을 해본다고 하다가, 예. 중앙 분리대를 좀 드르륵 옆구리를 좀 긁어먹었는데, 아이고 참나. 너무 마음이 좀 그러네요.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하마스 땅굴 때문에 네. 국내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우리 민간 탐사대들이 여러 팀들이 몇 년간 활동하다가 뭐 코로나를 직전해가지고 활동들을 안 하고 또 코로나 때 활동 안 하고 그래서 거의 뭐 지금 활동을 안 하다시피 하는데 그나마 그냥 남진땅굴 탐사대 저희 탐사대만 조금 영상들을 올리고 알려오는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네. 작년인가 재작년쯤 되죠? 네. 일산에 그 저기 땅굴 시추 두 군데를 하면서 그 내용들을 올리면서 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또 최근에 하마스 땅굴로 계속해서 영상들을 올리면서 우리 그 국민들이 좀 우려들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하면서 계속해서 알려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일산의 그 땅굴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0월 13일 날 오후 2시경에 2시경이 2012년이 아니고 2022년이죠? 2022년이죠. 2022년 제가 4시 50분 5시경에 촛불을 듣고 저녁에 혼자서 그곳을 들어갔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굉장히 놀라웠던 장소라 잊어먹지를 않거든요. 오, 그래요? 그 현장이 굉장히 지금도 며칠 전에 가보셨지만 아직도 1년 반이 돼가는 시점에 아직도 그죠? 공사를 아파트 공사를 못하고 멈춰져 있다라는 거는 자기들끼리도 뭔가가 좀 문제가 있다 싶잖아요. 근데 안 하고 제가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나눈 대화도 제가 녹취록을 통해서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도 우리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상이죠. 언젠가는 참그 세력들, 은폐 세력들을 다 노출시켜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서 멀지 않은 그 지역일 것 같은데 일전에 예전에 그 구사단 땅굴이 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에 가게 되면은 동국대학이라고 있어요. 다들 아실 텐데, 동국대학을 지을 무렵에도 지하에서 땅굴이 나왔었답니다. 그래서 그 땅굴과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왔던 백마역 앞에 나왔던 지하 한 20몇 미터에서 나왔던 그 땅굴도 보셨지만은 차수벽도 그대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지금 그 차수벽이 있는 사진에 대해서 한번 좀그어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게 차수벽입니까? 네, 차수벽이라고 보는 것은 군에서 기관에서 나왔을 때 그게 물을 보내기 위한 관이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농부로?
예, 농수로라고. 그런데 예. 그때 당시에 군에서 한 17명, 8명, 17명 전후로 기억을 하는데 20여 명이 가까이 나와서 그때 탐사를 할때 나왔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관을 묻은 사람도 왔었어요. 80년 내에 산을 관통해서 뚫었다. 뚫어서 관을 묻었다. 그러면은 그 관을 몇개 묻었냐? 제가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 묻었대요. 그러면은 하나 묻었으면 땅굴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을 내가 찾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다우징으로 관을 제가 찾았잖아요. 15m 정도를 산을 깎아낸 상태에서 그 관을 다우징으로 해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0cm 밑에 관이 있다. 그러니까 15m를 깎아낸 상태에 50cm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6m 아래에 있는 거의 거죠? 뭐 산속에 있었던 관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파본 결과 한 직경 한 80cm 내지 1m 정도밖에 안 되는 원형, 타원형 관이 있더라고요. 그걸 포크레인으로 꺼내서 뚜구에다 올려놓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사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찍었던 사진을 도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영상에다가 참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관이, 그 세면관이 원래 그렇게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원래 지도상에는 그 옆쪽에 묻은 거로 나왔었는데, 제가 다우징으로 해가지고 포크레인으로 파서 찾아보니까 이 관이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당시에 관을 묻었던 분이. 그래서 국방부에서 삼땅굴 찾은 분, 이땅굴 찾은 분, 뭐, 또 탐지과에서도 여러 명 나오고 해가지고, 17명 전후가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관을 묻었던 분이 묻은 거라고 얘기해서 제가 다우징으로 찾으니까 봐라, 땅굴이 아니고 농수로가 맞지 않느냐? 아닙니다. 농수로는 제가 찾았지 않습니까? 땅굴은 여기서부터 5m 정도 떨어져서 이거보다 더 깊은 7.5m에서 10m 사이에 땅굴이 지나가고 하나가 아니고 두 개고 여기서부터 1, 20m 간 상태로 좌측으로 꺾어지면서 깊숙이 깊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마 영상, 그때 당시에 지하에 들어갔던 분 영상 찍은 걸 보게 되면 저쪽 안쪽으로 해서 깊어지면서 좌측으로 구부러집니다. 구부러집니다.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보게 되면 안에 차수벽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그러면 차수벽이 시멘트로 막혀져 있어요. 근데 일반 농수로라고 그러면은 농수리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안에다가 시멘트로 그 수로를 막을 일이 없죠. 그리고 땅속인데 그걸 왜 묻습니까? 그 탐사를 하다 보면은 네네. 그어역뭐 역대책 내지는 어떤 그 우회로를 가기 위해서 또 네. 물이 나는 그런 그 수맥이 있는 지역에서 이렇게 탐사를 해보면 인근에 차수벽을 쳤다라는 그런 표현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그 네. 차수벽을 북한이 어떤 때 그런 그거를 치나요? 차수벽은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만약에 땅굴을 뚫어놨는데 우리가 하마스 그 이스라엘처럼 땅굴 속에다가 물을 막 관통해가지고 대량으로 집어넣는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수공 할 때. 수공이죠. 수공을 하게 될 경우에 다 죽지 않습니까? 땅속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2차적인, 3차적인 걔네들도 그런 거를 바보가 아닌 이상 만든다 이 말이죠. 관을 순간적으로 그거를 폭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비상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이 있는데 지하 전철역에 통로가 있는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더큰 화재를 막기 위해서 예, 방화벽을 설치를 하잖아요. 차단벽을 예, 예, 설치하죠. 방화벽을 설치를 한단 말이에요. 방화벽, 예. 그것처럼 차수벽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북한도? 네, 그래서 지금 일산 그 동구 지역에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 산을 까뭉기다가 지하 22m 정도로 계산을 해보니까 나오는데 지하 20여 미터 전후에서 나온 그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22년도 10월 13일 날 발견된 그 땅굴이 한 700여 미터를 탐사를 하면서 보면 차수벽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 차수벽이 그 도로가, 큰 도로가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차수벽을 지나게 되면 바로 공간 반응이 확 나오면서 물이 없어요. 그러면서 광장으로 인민군들이, 북한 땅굴 파는 자들이 숙소로 쓰는 그런 광장, 방을 만들어 놓은 광장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장소를 두 구멍을 시추를 해가지고 녹취를 많이 떠냈잖아요. 그렇죠. 드릴 소리, 포금 소리, 이런 소리들을 많이 따냈다고요. 그래서 한두 달 녹취를 하면서 나중에는 녹취를 계속 하다 보면 거의 그 구멍에서는 비슷한 소리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는 녹취 소리가 잘안 나와요. 네,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죠. 네, 신나게 지나가면. 왜냐하면은 예. 그 저기 또 이해를 또 조금 뭐 못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 네. 백마역 구사단 맞은편 백마역 그쪽에 그 아까 농관 세멘간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세멘간이라는 게그 지금 뭐 무슨 병원이 들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온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요양병원이 그 자리에 들어앉아 있는데, 아, 거기에서 나온 거를 말하는 거죠. 요양병원에서 농수로가 저 관이 수로관이 나왔고요. 예전에 그 땅굴이 한성주 장군 계시 탐사하실 고 무렵에 23, 그러니까 13년도 말, 그때 당시에 농수로를 막 발견하고 땅굴이라고 한참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 당시에 나왔던 관이 있잖아요. 그 관의 연장선이 아닌가 싶어요. 그 관이, 제가 발견했던 관이요. 아, 근데 원래부터 그게 그러면 관이 있었다고 보는 건가요? 원래 있는 게 아니고 80년대에 농수로를 묻었기 때문에 나온 관이고요. 아. 실제 땅굴은 그거 말고 옆에 땅굴이 있어요. 아, 두개 라인이요? 네네네. 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견됐던 수로 밑에 있던 관은 땅굴이 아니라는 거를 위장하기 위해서 땅굴 밑에다가 관을 묻었어요. 그때 당시에. 아, 그때 당시에 그두개 라인, 그 나온 그쪽에도 세멘관을 묻었단 얘기죠? 아, 원래는 그 옆인데, 예. 네. 거기다가 밤사이에 와가지고, 그, 어딘가에 아마 유튜브로 찾으면은 영상이 있을 텐데요. 그, 원래, 한성주 장군 계실 무렵에 그 땅굴을 찾았을 때는요, 그 땅굴 높이가요, 사람 키보다도 높아요. 땅굴 크기가요, 높이가. 땅굴 크기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1.5m, 폭이 1.7m, 이런 땅굴이라고 보면 보통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땅굴을 보게 되면 입구를 갖다가 다 막아놨어요. 없어요. 입구가 보이질 않아요. 조금밖에 사람이 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어 원래 들어갔죠. 오리지널 초기에 발견된 그 땅굴 입구를 보게 되면 뻥 뚫려 있고요. 사람이 서도요. 훨씬 땅굴이 커요. 그거 아마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원래 세멘관이 없었는데 네. 세멘관을 이영 강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그때 초기에 개입했던, 관여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이영 강도사께서 시멘트 관이 있는 걸 갖다가니 망치로 깨가지고서 구멍을 뚫은 게 있어요. 그 사진을 제가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 초기에 관에 깐 거. 그런데 그 관을 보게 되면요, 새 관이에요. 아, 그러니까는 땅 속에 묻혔던 몇십 년된흔 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제가 찾은 관은요, 오래된 흉관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걸 유권 해석을 하다 보면 이게 땅굴이라고 하니까 네. 땅굴이 아니라고 위장하기 위해서 새 관을 수로라고 주장하기 위한 관을 갖다가 밤사이에 묻어놨다라는 아, 얘기예요. 묻어놨던 그 얘기네. 정도까지 생각할 거라고는 우리 일반인들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소설 쓰면 아마 이러시는 분 많을 거예요. 야, 참. 그래서 그 관을 깬걸 제가 사진 보내드려 볼게요. 그 사진 보면은 깬게 있는데요. 새 거예요, 거의. 아, 그치. 말이 안 되네요. 그러면 오래전에 묻어놨다면은 새 네. 거일 수가 없죠. 그렇죠. 땅 속에 아. 묻혀져 있기 때문에 오래된 그 징조가 나오겠죠. 예, 할 그런, 말이 많습니다. 예, 그거 그런 가지고. 그할 말이 많고 명백한 것들이, 예, 그냥 그 은폐 세력들에 의해서 유야무야 묻혀 오고 또 새로운 땅굴에 대한 또 이슈가 또 나왔다 묻혀지고 나왔다 묻혀지고 이러기를 벌써 뭐 수십 년 아닙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군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수로를 찾아놓고 수로가 아니라는 거를 밝혔잖아요. 네. 땅굴이 옆에 있으니까 수로를 찾아놓고 수로는 당신이 하나 팠나 두개 팠나 그랬더니 하나 팠대요. 땅굴은 이 옆에서 5m 떨어진 곳에 5m 떨어진 곳에 두 개가 지나간다. 깊이는 7.5에서 10m에 있다. 그런데 수로는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수로에 관련된 거를 밝혀내면서 옆에 있는 분들 군에서 나오신 원사, 준위 막 이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럼 땅굴이 어딨냐? 요 옆에 탐사를 제가 해주니까 그거를 보고서 야 이게 수로가 아니라고 진짜 땅굴이라면은 한번 시추해 봐야 되는 차 포크레인 갖다 파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회의를 자기네들끼리 옆에서 했어요 제 옆에서 그랬는데 군에서 뭐라고 한줄 아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 탐지과에서 아니, 근데, 돈이 없어서 예. 네. 1년 예산이 3억 8천밖에 안 된다고 그랬던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3m밖에 못 파줍니다. 참나, 기가 막혀. 그때 당시에 그 바로 우리 바로 옆에 포크레인이 어떤 포크레인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공텐짜리 궤도 포크레인이 옆에 있었습니다. 공텐이면은 뭐더 깊이 팔수 있잖아요. 공텐짜리는요, 일반적으로 제자리에 발을 낮추지 않고 발을 낮춘다는 거는 더 2, 3미터를 푹 낮추고 더 들어가서 파는 걸 얘기를 해요. 제자리 지상에서 그대로 팠을 때7 내지 7.5미터를 팔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크레인이 서 있는 자리를 포크레인으로 2, 3미터를 까내고 거기에 포크레인 궤도가 서가지고 더 파면은 몇 미터까지 팔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7.5에서 10미터 사이를 팔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야, 근데 3m까지 그런데 뿐이 못 3m밖에 판다고? 못 파준다고. 그왜 예산이 없어서 3.5m 아래에 있는 거는 보고도 그냥 눈 뜨고도 그냥 발견 안 하는 거네? 7.5m 7.5m 아니, 3.5m가 아니, 아니에요. 군에서는 7.5m, 아니, 3m 이하는 못 파준다면서요, 예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3m는 아래는 못 판다. 그 3m 50 아래에 있는 거는 뭐 있어도 못 파는 거네? 그렇죠, 못 파요. 국방부는 3m 아래는 절대 못 팝니다. 예산이 없어서. 기가 막히네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3m 아래는 못 판다고 그래서 제가 화를 엄청 냈었지요. 그래서 그땅 주인분하고 제가 이거를 판다고 얘기를 하니까 돈을 달래요. 얼마 주랴? 그랬더니 500을 달래요. 좋다. 내가 과부 쟁편이라도 내가 얻어다 주겠다고 막말을 했어요. 과부 달라피. 예, 네. 땅필이는 내가 얻어다 주겠다. 그랬더니 가서 국방부랑 대화를 좀 하더니 와서 못한대요. 왜 못하냐? 그랬더니 포크레인으로다가 파다가 만약에 우리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 지연 책임 배상금을 물으래요. 그건 얼마냐? 그랬더니 그건 모른대요. 파봐야 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신 어제까지만 해도 나도 내 땅에 땅굴 들어왔으면 나도 내가 먼저 판다고 그러던 나도 애국자라고 큰소리치던 양반이 당일 되니까 국방부 얘기 듣고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변해버렸네. 뭔가 그래서 예의에서. 화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나왔던 이야기가 왜 일산까지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아이고. 인천에서나 땅굴 찾지 일산까지 와서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했던 게군 관계자의 대화였어요. 기가 그러면서 막히네. 제가 질문을 했죠. 땅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땅굴 있죠. 그런데 왜 땅굴이 없다 그럽니까? 그러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더니 제가 힘 있습니까? 위에서 까라는데 이 까라는 단어는 조금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라는 건 위에 그 상관, 예, 네. 그 아주 고위급이 땅굴 없다 그러면 자기들도 땅굴 없는 거라는 얘기네요. 없다는 얘기는 아마 주은식 장군님 그 숙소에 여단장 시절에 포병 여단장 시절에 자기 막사 숙소에 아마 들어왔던 땅굴 그 관련해 가지고 아마 작전을 하다가 위에서 못하게 막어 가지고 아마 고생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고 군 관계 군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제보했던 이야기들 중에 땅굴 얘기를 하는 사병 말 못하게 하고 땅굴 얘기하는 간부 진급 안 시키고 전역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본건 아니라서 좀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우리 그 민간 탐사대들이 할 일이 지금 많네요. 지금 네. 우리 걱정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빨리 이거를 그 알리는
있는 역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탐사대가 그동안 뭐 이제 불과 우리 그 후원을 좀 부탁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우리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 주셔가지고 네. 지금 한 이틀 정도 우리 그 뭐 계획으로는 한 이틀 정도 시추 작업을 해서 그 땅 속에 있는 그 소리들을 네. 공개하는 그런 그 작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자금이 좀 추가로 좀 조금만 더 모아진다 그러면 한 뭐 하루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네. 대략적으로 2일 내지 3일 정도 네네. 작전을 좀 하면 뻥 뚫린 땅굴을 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현재의 그, 상황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네. 그 가장 기본적인 좋은 장비, 좋은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는 군에서도 몇십 년간 못 찾고 있는 거를 자금도 없는 민간인들이 그거를 뻥 뚫린 걸 찾는다는 건 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네. 구멍을 좀 시축 구멍을 좀 뚫어서 녹취 구멍을 좀 만들어서 네. 시야에서 움직이는 소리라도 좀 감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마음의 감동이 감화가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적은 금액이라도 모아 주신다면 작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가 새로워지는데 큰 힘이 되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동안 뭐 그 탐사대 활동을 통해서 결정적인 그 소리들을 많이 우리가 그 공개를 해왔고 알려왔는데 네. 다시금 이제 조만간 그런 작업을 통해서 그런 그 소리들이 공개가 된다면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죠?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불안감, 더군다나 대만과 중국, 그다음에 대만이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뒤이어서 대한민국도 러시아와 중국이 합세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요 근자에 어제 그제 연일 수일 전부터 계속 나오는 게 그런 뉴스 아닙니까? 네. 남한을 접수하겠다는 그런 멘트들이 계속해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걸 볼 때, 우리 남침 땅굴 탐사대와 여러 땅굴을 접하는 우리 탐사에 많은 관심이 있는 많은 애국자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할 일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땅굴에 있어서 조금 앞서가는 선구자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 그러면 그 일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마음을 좀 모아주신다면 우리가 일을 하는데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자면 네. 지금 그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하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외신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호언장담하고 또 네. 미사일을 또 쏴대고 또 연평 서북 도서에 또 포사격을 가하고 그 좀 예전과 같지 않게 조금 다른 면모가 있고 그런데 굉장히 도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그렇게 외신이 보도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우리 그 복다우조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뭔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평온한 상태에서 일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살살 야구를 인다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다툼이 일어날 때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서로 딴짓을 하면 딴 행동을 하면서 딴 일을 해가지고서는 뭐 일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대치하는 측면에서 한쪽에서 계속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쏜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연평도 백령도 이쪽에 한 2, 3일간 계속 포를 수백여 배를 쐈다라고 하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전화를 오셔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연평도와 백령도 이쪽에 포를 가까이에서 쏘고 바닷가에서 화약을 터뜨리고 하는 것은 땅굴 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백령도와 연평도 지역에 출구 감사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땅굴 탐사를 좀 부탁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뭐 좀 가보실 좀 생각을 세울 수 있겠어 계획을? 역시나 우리가 몸으로 시간으로 투자하는 것은 할 수 있겠으나, 네. 재정적인 문제 자금력에 있어서는. 조금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제가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고 생활하는 데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신다 그러면 추후에 한번 운행해 볼 시간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뭐 이 정부에서 이 땅굴에 대해서 전혀 그냥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탐사대만큼이라도 좀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된다 보면은 우리의 그 역할이 좀 중차대한 그런 막중한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이고 오늘 그 탐사 또 다녀오시고 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